감사합니다. 저는 독일에 간 지는 지금 20년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유럽은 당연히 유럽에 오래 사니까 뭐 크고 작은 일이 없어도 그래도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한 1,000명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그 지도 목사님이 독일 얘기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독일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저희는 성도들이 가을 소풍 때는 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잠깐 있다 오고 봄 소풍 때는 네덜란드의 꽃구경 가고요. 뭐 양쪽 다 한 4시간씩 가면은 되거든요. 여름에는 저희 교역자 가정들이 스위스로 가서 수련회를 하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한 번씩 저희가 대접을 하는데 그냥 단일치기로 체코 프라하로 이렇게 갔다 온다고 그랬더니 청년들이 굉장히 그래서 부러워하는 유럽은 종종 다니는데 제가 미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촌사람이라 그럴까봐 이거를 숨길까 하다가 미국에는 저와 제 아내가 처음 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이번에 또 미국에 처음이기도 하고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오게 됐는데 제 아내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긴장하지는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라 성경의 제목 중에 제 아내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듯이 뭔지 아시겠어요? 민수기. 강민숙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할 때마다 제 아내가 성경의 제목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댈러스 참 넓고 그리고 온화한 기후에 좋은 도시에 여러분들 오셔서 또 뿌리를 내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장 유서 깊은 달라스 연합교회 또 정말 좋은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이 전부 우리 김신일 목사님을 칭찬하는 걸 보니까 제 별명이 뭐냐면 CCTV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제가 좀 잘 읽어요. 그래서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얘기는 제게 금방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 없을 때 목사님 좋아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다들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걸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는구나. 저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 목사님 좋으세요? 네. 예.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예. 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부럽고 또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축복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무명의 복음 설교자 이렇게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무명이라는 말은 멋있는 말로 얘기하면 아노니머티,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일반 세상 말로 말하면 노네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네임이고, 그래서 그런지 좀 제가 새가슴이에요.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새가슴이란 얘기는 아니고, 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전하지만,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그렇게 담대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복음 설교 하러 또 다른 교회 방문할 기회가 있고 집회할 기회가 있는데 또 아프리카는 제가 아주 자주 갑니다. 미국은 처음이지만 제 여권에 보면 온통 아프리카 비자들이 줄줄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1년이면 한 두 차례, 세 차례씩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만 있으라 하면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갈 때도 보면은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쪽에서 이제 선교를 오라 아니면 또 목회자 쌤이나 현지인들 강의하는 거 오라 그러면 제가 무조건 선교지에는 거절하지 않기로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예 대답을 해놓는데 제가 새가슴이기 때문에 갈 때가 되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비행기 안 떴으면 좋겠다.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안 오나.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김신일 목사님 유럽의 그 유로포럼이라는 선교 좋은 대회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저에게 달라스 한번 오시면 좋겠다 얘기하셔서 금방 순종을 했는데 이번에도 시기가 다가오니까 아휴 가기 싫다.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제가 이렇게 담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은 죽쓰지 않는다. 복음은 죽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죽을 쓰려고 해도 아프리카에 가면은 처음 아프리카에 갔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 선교사님이 아주 탁월한 통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통역을 잘 해주시는데 이제 불어로 통역을 하는 거죠. 근데 도대체 제가 감이 오질 않아요. 처음 가서 이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건지는 그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바다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 헬리콥터는 본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보고 하려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없는 거죠.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 시간 하면 될 거요? 한 시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중간에 이 얘기를 하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멍하니 보고 있어요. 통과, 통과, 통과. 첫 번째 설교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복음은 잘못되지 않는다. 제가 한 번 또 아프리카를 갈 때 그때도 목회에 늘 쫓기다가 이제 막 시간이 닥쳐서 아프리카를 떠나는데 그 전날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팀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제 확신은 복음은 죽쓰지 않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 팀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나오셔서 2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하면서 참 기도를 뜨겁게 하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주세요. 이제 아프리카 가서 말씀 전하고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이 걱정이 된대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복음은 죽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서 힘을 얻게 해주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번 3일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전하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집회 동안에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예.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직접적인 치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복음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뜨겁게 아멘 아멘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 속에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환란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지나가시고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근데 다섯 번 제가 말씀 전하는데 언제 은혜가 특별히 나에게 임할까요? 내가 빠질 때 임합니다. 꼭 내가 빠지면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시험 중요한 힌트 주고요. 내가 빠질 때 꼭 은혜 받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빠지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 바탕색은 찬양, 나눔은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자주 따라합니다. 아침에는 고백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바탕색은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좀 오늘 첫날이니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저를 무명의 복음 설교자라고 소개하는지 저는 20여 년 전에 독일에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사실은 선교사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중간에 제가 그 첫 번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첫 번째 은혜를 잃어버리고 좀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반대도 있고 걱정하는 주위의 시선도 무릅쓰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갈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부터 제가 실망했어요. 제가 그릇이 안 되는 줄은 모르고 신학교에 가서 처음에 실망이 됐어요. 그 한기채 목사님이라고 제 1년 선배가 있어요. 곧 우리 교회 같이 선후배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아주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하고 전교에서 5등 안에 들고 그래서 아마 스카이 만세 부르고 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그분은 저의 당시에 신앙적인 멘토이고 1년 선배지만 롤모델이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가서 편지도 쓰고 방학 때 이렇게 오면 신학교 1학년이 지금 생각하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노트 가지고 가서 뭐 배운 거 좀 알려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또 막 얘기를 해요. 신학교 가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굉장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신학교를 그 다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그 한 목사님이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제가 눈이 잘못된 거겠죠? 가니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예, 건물도 허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기준에 너무 안 맞아요. 이 인간들하고 앞으로 인생을 같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끄막하고 답답하고. 네. 그래도 자존심에 내가 어떻게, 내가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다 온 게 아닌데 내 인생의 젊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왔는데 여기서 돌아서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기는 가야 되겠다. 가는데 제가 갈수록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80년의 봄 민주화, 그런 신학생이지만 굉장히 그 견디기 쉽지 않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저놈은 목사 될 생각이 없는 놈이라고. 군목을 가기로 제가 돼 있었는데 국방부에 가서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병으로 군대를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도 제가 오랜 시간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마음을 주시고 또 다시 부르시는 음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또 교회로 돌아가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다시 그 뜨거움이 회복이 되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제 마음에 그때 강하게 든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변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냐? 제 마음속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비관적인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 노회, 지방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에 회장 선거를 하는데, 회장 선거가 후보자가 두 명인데 30몇 차까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 과반수가 확보가 안 돼서 몇 표 차로 그냥 양보하면 될 텐데 30몇 차까지 아침에 시작한 투표가 오후가 돼도 안 끝나요. 제가 전도사들하고 우리는 상관도 없으니까 표도 없으니까 가서 밥 먹고 오자. 밥 먹고 왔는데 아직도 투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탁구 치고 오자. 탁구 치고 왔어요. 근데 아직도 투표해요. 자, 투표용지 돌려주세요. 야, 투표용지 저거 다 될까? 걱정하고. 좀 그러면 이제 차 한잔 마시고 오자. 또 다방에 갔다 왔더니 30몇 차인데 그제서야 한 분이 제가 사퇴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런 거죠. 하나님, 저라도 차라리 좀 비켜드릴게요. 하나님, 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이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올해로 95세가 되셨습니다. 원로 장로님 중에서도 이제 뭐 생존에 있는 분이 거의 없으실 정도인데, 그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장문의 편지였어요. 제가 막내 아들인데, 늦둥이 막내 아들이죠. 제 아버님이 95세인데 제가 지금 5학년 4반이니 40이 넘어서 보신 늦둥이 막내 아들인데, 네가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걸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금에 이 우리 한국 기독교와 제3세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네가 정말 진실하고 좋은 하나님의 종과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라. 나는 양로원에 가도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원과 또 도움이 되기를 원하니 유학을 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꾼이더라. 그 얘기를 제가 편지로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답은 없었어요. 뭐 나 같은 게, 그렇죠? 내가 해서 뭐를 바꿀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제가 독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신감이 없이 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비판적인 생각이 가득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좀 신학을,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해서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방향 제시를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유학생활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 메마른 영성이, 한국에는 그 교회 안에 그대로 묻혀 있으니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유학생활, 해외생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그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서는 유학생활을 하면서 한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조 생활도 하지 못했어요. 뭐 경제적인 게 아주 빠듯하잖아요. 또 제가 어디 한인교회 어디 교회를 속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11조 생활을 하고 이런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이어서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목사니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어디에 직을 맡고 있을 때 체면으로 걸려있다는 걸.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봉투 있으니까 한 거예요. 제 이름 어딘가 쓰여지고 체면에 걸리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를 한 거지 제가 혼자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새벽기도 당연히 안 했죠. 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의 인도를 하지도 않는데 그냥 예배는 드려야죠. 어디에선가 독일교회를 갔는데 제가 목사라는 것에 독일교회 목사님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처음에 가서 얘기했더니 무슨 ET 보듯이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니까 아하야. 그리고 돌아서 가버려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독일교회 국교회 목사님들은 끝나고 문 앞에서 인사를 안 씁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안 드려요. 자기가 설교 있는 순서가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옵니다. 그 다른 주일에는 뭐 하나 또 집에 있대요. 그냥 온 세상에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 자화상은 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독일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혜 받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바삭바삭 부서지는데 말이죠. 마음이 바삭바삭 부서지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늘 눈에 보이는 게 교회고 십자가 탑이고 교회 이야기고 신자들이니까 내가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에는 은혜와 의로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홀로 떨어져 있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제 아내가 뒤에 있지만 가정생활도 바닥을 쳤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신뢰를 주고 그렇다는 것도 내게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지금.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제 마음속이 이 메마른 광야가 되기 시작했어요. 비와 이슬이 3년간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처럼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가 말이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독일교회 가니까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좋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이 경건주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주의를. 경건주의 교회를 소개받고 그 교회를 나갔어요. 독일 국교회는 제가 나가서 도대체가 여호수아 설교도 1장 외에는 성경 본문이 없어요. 독일 국교회 목사님들은. 2장부터는 성경 본문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있죠? 그 말씀 외에는 설교 본문 여호수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1년 12달 그 교회력에 따라 성경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그걸 갖고 설교해요. 신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주의 교회에 나가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는 가끔씩 아주 깊은 영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독일어 설교를 당시에 100%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가서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 속에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이렇게 제 마음을 찾아오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그 설교자가 나오면 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까 그 목사님들은 인사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뚱하게 쳐다봐요. 이 아시아 사람이 나에게 뭘 바라는 게 있을까 하고 제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뚱하니 쳐다봐요. 그러는 가운데 동독 출신의 한 목사님이 그 동독 공산권 치하에서도 경건주의 전통을 몇 대째 이어오면서 철저하게 말씀 묵상하고 그 경건한 영성을 이어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요아킴 드렉셀 목사라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공부했던 할렌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는데 나라가 언제 열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러자 이 사람이 서 베를린으로 오고 오자마자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 독일의 그 경건주의 교회의 조직들이 이분을 총재로 총빙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공부하고 있던 이 마르부르크라는 도시로 내려온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나 겸손하고 소박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독일 목사님들답지 않게 그분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제가 만나서 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갈증을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목사인데 한국 목사가 좀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국인들을 데려가다가 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분이 제 체면을 세워준 거예요. 목사니까 그래도. 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목사니까 제 체면을 세워준 거예요. 외국인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인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매주일 금요일마다. 그렇게 해서 제가 6년을 그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명색은 같이 인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인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말을 얘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마다 말씀 한마디씩 던지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그분은 엄청나게 바쁜 사람입니다. 독일 전체의 그 경건주의 조직들을 병원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고 순회하면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아우디 자동차를 사가지고 1년 반 만에 15만 킬로를 뛰었습니다. 정말입니다. 2년 만에 차를 바꾸고 그분의 모토는 Christian is unterwegsein 독일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길을 떠나는 것이다. 네. 그분은 그런 아주 구체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금요일날 우리와 만남의 약속을 한 번도 펑크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8명, 9명이 모였어요. 근데 한 번도 펑크내지 않았어요. 그분은 no라는, nine이라는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도 일단
생각해보자, 기도해보겠다 얘기하고 반드시 답을 줍니다.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돌아갈 때 보통 8시에 우리가 모이면 1시간을 했는데 9시에 돌아가면, 독일은 9시면 개미새끼도 한 마리 없습니다. 조용하고 전부 다 정적이에요. 사람들은 다 셔터를 내려버리고 아무도 없는 정적의 길을 가는데 제가 갈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엉엉 울면서 집에를 갔어요. 엉엉 울면서 매 금요일마다 집에 들어갈 때면 제 아내가 무슨 일 있어? 그럴까봐 집 앞에서는 제가 다시 수습을 하고 이 목사가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성경 공부 가서 계속 울다가 오고. 1996년인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저는 그때 두 번째 은혜라고 부르는 두 번째 회심이라고 보통 요한 웨슬레 또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두 번째 은혜라고 부릅니다. 1년 동안 제가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씨름했어요. 아마 이번 이제 집회 시간 중에 그 얘기가 아마 주일 낮에 나올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로마서를 붙들고 씨름하고 또 제가 영적인 일기를 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그리고 저에게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말이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는지, 심지어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 첫 번째는 눈물을 주셨어요. 눈물을. 그냥 눈물을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때까지는 제가 저는 감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눈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과 함께 제 안에 메마른 우물바닥과 같은 제 마음속에, 갈라진 논두렁 것 같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면서 눈물을 주셨어요. 제가 가뭄이 끝나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쏟아지는 말이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아주 빗줄기를 쏟아부으신 게 제가 이해가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셔서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아침에만 준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증인이고 우리 교인들이 증인이에요. 새벽마다 눈물을. 제가 한마음교회 그리고 나서 그게 96년이고요. 5년이 지나서 2001년도에 8월에 한마음교회 이제 두 번째 목사로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에 우연찮게 청빙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됐어요. 새벽마다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정말 통곡과 같은 눈물이. 근데 제가 무슨 슬픈 일이 있거나 교인들이 뭐 힘들게 했거나 누가 저에게 무슨 뭐 모욕을 줬거나 아니면 십자가 성경 얘기를 읽다가 그 예수님 고난당한 게 슬펐으나 그게 아니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데 통곡과 같은 눈물이 계속됐어요. 얼마나 계속됐냐면 적어도 3년, 4년, 5년 계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수건 휴지가 없으시네요. 저희는 모든 데다가 휴지를 이만큼씩 뒀습니다. 정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 제가 앉는 의자 협탁에 보면은요, 티슈가 아주 이만큼 있어요. 한 30통씩 갖다 놔요. 예. 새벽마다 한 두 통씩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그 죄의 독성과 겉으로는 변화된 듯 하지만 말로는 번지르르 했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죄의 독성과 도끼들을 녹아내게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이 저에게 있을 줄 저는 몰랐어요. 저희 교인들은 그래서 많이 웁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순복음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출신들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제 순복음교회 너무 좋아하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과 교제가 좋습니다. 순복음교회가 뜨겁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울어요. 남자들이 많이 울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이상하다. 이 교회는 이렇게 남자들이 울어요. 주일날. 뭐 상났어요? 제가 슬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울어요. 전염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회를 나누시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그 눈물이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통함을 주셨습니다. 애통함을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은혜가 없었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도대체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다는 게 뭐죠? 그 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신학생 때 제 마음에 은혜가 식어가는데 그 이유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교수님은 목사 맞아?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 은혜 받는 설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제 마음 이제 식을 때 목사를 하냐 마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설교를 들어보자 하고 세문안 교회를 갔습니다. 예. 예. 헌문안도 아니고 세문안 교회에 갔더니 그때 김동익 목사님 돌아가신 체격이 크고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야 찬양대는 참 잘한다. 그런데 저 목사님은 덩치는 저렇게 큰데 목소리는 좀 가느네. 예. 설교 제목은 이야 멋진걸. 그때가 사순절이었는데 제목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잔인한 4월의 눈물. 이야. 제목 지긴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야 100년 역사 세문안교회 빌거 아니네. 예. 뭐 설교 뭐 저 정도 나도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는 영락교회를 갔어요.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었는지 생각했는데 영락교회 시온성가대 이야 잘한다. 예, 윤학원 씨가 그때 지휘하고요.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이야 저 목사님 목소리 정말 좋다. 그런데 내용은 별거 아닌데. 그리고 나오니까 중앙극장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해서 예배에서 은혜 못 받은 거 영화관에 가서 은혜 받자. 그리고 가서 디언트 봤는데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네? 원샷 크, 멋지다.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말이야.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가 이게 뭐야. 은혜가. 그리고 이제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를 또 갔어요. 가서 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교회는 이야 여기는 음향시설 죽이는데 그냥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침 삼키는 소리도 다 들릴 정도로 음향이 너무 좋아요. 곽선희 목사님도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근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보수적인 발언이 많고 정치 발언이 많지? 예, 가니까 하필 그때 또 미국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요.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신자들이 많으니까 문 앞에 인사를 안 하고 목사님 방 문 옆으로 탁 나가니까 바로 발코니가 나오고 신자들은 돌아서 이렇게 나가면 목사님 미리 나와 계시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손을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이야 큰 게 목사님 목회하기도 편하네. 손 한번 흔드니까 그냥 땡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은혜 받을 설교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니 누가 은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필이면 제가 제 인생의 제 내면에 바닥을 쳤을 때 메마른 우물바닥처럼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제 가운데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내게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비춰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안에 쇠창살처럼 장막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셨어요. 울고 울고 또 울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성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변화가 됐네 안 됐네 이건 제 영혼이 메마르고 제 마음에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런 얘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마음속에 그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전사님 휴지 좀 있으면 티슈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목회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작정했어요. 목사가 새벽기도 하는 거 공로가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됩니다. 예. 그건 챔피언에게 얘기하는 말은 지명방어 같은 겁니다. 예. 해도 그냥 당연한 거. 그러나 제게 그때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삶 가운데 제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저를 남편과 지아비로 인정해주는 거 그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 그리스도인 심지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제가 헌금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었어요. 아무것도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그 부부 기숙사에 감사합니다. 옥상에 올라가니까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갓 왕 앞에 가서 갑자기 두려워져서 미친 척하고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서 그가 아둘람 동굴에 가서 정말 그 깊은 모멸감과 수치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권고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 몰락한 목사가 목회 자리도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은혜는 식어져 버렸던 그래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을 갈망하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와 은혜가 회복되는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그 전날까지 가서 새벽 3시까지 맥주 먹다가 예, 지쳐버린 유학생도 오고요. 네. 예, 또 갈라설까 말까 한 부부도 오고 커피잔 머그잔 하나 들고 기도한다면서요. 그렇게 오고 그래서 9명, 10명이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신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주님의 복음이 십자가 은혜가 제 가운데 이렇게 뜨겁게 회복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법정에 서신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당시에는 저에게 영이 가뜩이나 맑아 있을 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주석이나 책에서 보지 않은 얘기들을 제가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재판정에 서신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다는 거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살인죄도 반역죄, 국가 반역죄도 심지어 아웅산에 칼기를 추락시킨 조현인가요? 김현이.
조연이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김현희도 변호사가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아무도 변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변호한 사람이. 이 사실이 저에게 보여지는데 제가 어떻게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애통하고 죄송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어요.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변명하겠습니다. 나같이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위해서 짝사랑하시고 나를 변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님 주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을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 아마 저는 사도들이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 그 동일한 장면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에 그때 예수님을 아무도 변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기억하지 않았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닫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는 거. 뭐 한국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을 설교가 없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요? 나를 부르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 저는 왜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동일하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앞에 그들의 인생이 다시 부서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나그네된 삶 속에 구질양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피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를 값주고 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변명하고 너를 변호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말이야. 제 인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변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복음설교자입니다. 저희는 52주 복음설교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복음 말고 다른 것도 듣고 싶으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저는 값이 싸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 저 하나는 그냥 비켜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아무 때나 얘기하시면 뭐 투표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뭐 박대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목사님 이제 it's enough 그만 됐습니다. 이제 복음 다른 데 가서 전하시고 우리들과 이제 좀 다른 밥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얘기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시네요. 52주 복음 설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보니까 그래요. 신년이면 신년이라고 교회 얘기해야 되죠. 또 총회 앞두니까 총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얘기해야 되죠. 또 조금 지나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에게 살아신 제 부모에게 잘하자 해야 되죠.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는 예?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그 얘기 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52주 복음 얘기하고 또 복음의 양육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목회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김신일 목사님처럼 이렇게 덕이 있어 보이는 얼굴은 아니죠? 그런데도 가끔 저에게 그런 부형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당신은 교수가 될 사람. 저는 그게 엄청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의 속에는 당신 목사 되긴 힘들겠어. 뭐 그런 얘기죠. 제 별명은 주로 뭐 도마, 칼, 뭐 찬물, 뭐 그런 거가 제 별명이었어요. 예. 쟤는 항상 제가 독설이 좀 있어서 오장 뒤집는 거 제가 잘하고요. 예. 그리고 비판하는 거 제 전공 주특기예요. 삐딱하게 보기, 반대쪽으로 보기.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거예요.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변명하는 일을 위해서 한 줄 이력서만 갖겠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직위도 가지 않겠습니다. 무명의 복음 설교자로 제 이력서는 한 줄. 제가 한국에 가서도 큰 교회 이제 설교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서 가면은 부속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저 부속실에 아무갠데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뭐 설교하시거나 집회하시거나 그러시죠. 소개를 하고 싶은데 프로필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뭔데요? 저 한마음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당황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도 기독교 방송 보면 왜 막 목사님 뭐 방송 설교 나오면 자막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죠? 뭐 어디 총회장, 뭐 어디 무슨 협회, 뭐 어디 뭐 교수 역임, 뭐 어디 막 저기서 막 탈벗 신학교 어디 막 쭉 나가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예. 예, 저는 그냥 설교하러 가는 목사니까 그냥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목사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설교하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 예, 뭐 원하시면 그렇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 지금까지 예, 산마음교회에서 12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제가 다른 기대를 갖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목사라고 또 저에게 너무 얼굴만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자존감도 저에게는 없어요. 저는 자존감이 그래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도들에게 눈물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은혜가 회복되는 일들이 저에게 많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말이 조금 제가 좀 그 뭐랄까요 수식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좀 어려워요. 제 아내가 결혼 초기부터 시작해서 늘 하는 말이 당신 말은 어려워. 어려워. 무슨 말인지 나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랬지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아, 제가 그 말에 항상 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 내가 설교하면 어렵다. 예, 전도사 때도 설교를 하면은 우리 학생놈 중에 하나가 나가면서 전사님 단잠을 잤습니다. 이 신음 새끼 그냥. 예. 아, 설교가 어렵다는 얘기. 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게 없었는데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많이 돌아온다는 것은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초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높은데 프랑크푸르트에는 한인들이 고정 한인이 한 만 명 정도 지금은 저희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출석이 천 명 신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 때 한 70여 명 그때도 디아스포라 교회로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예. 한 7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조금 지쳐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가요? 물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러면 헬라인에게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세례자를 갑절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기도 제목을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수학할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갑절로 세례교인을 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막 몇천 명씩 세례줘야 돼요. 그래서 아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저희가 2010년도가 피크였습니다. 그해 한 해에 이건 초짜 처음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60몇 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세례받은 숫자하고 비슷해요. 매 주마다 수백 명씩 신자들이 몰려온다는, 그러나 다 기존 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블루오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남자 돌짝밭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던 사람들, 한국교회 비판하던 사람들, 인터넷 들어가면 주로 그런 것만 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배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교육 첫 시간에 나한테 데려다만 달라고. 저희는 세례교육 때 세례는 무엇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지고 5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검사 한 사람이 연수를 1년 동안 왔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예. 그분이 주로 노는 데는 예. 룸으로 된 이런 술집 이런 데서 주로 놀던 분이고요. 그분이 교회를 왔어요. 자기 서울대학교 동창이 한국은행에 나와 있는데 그분이 에이 교회나 가자 그랬더니 첫 주 따라 나왔는데 그냥 나왔어요. 두 달 지나더니 세례교육에 데리고 왔는데 와서 앉았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그때도 한 20명 정도 세례교육을 봤는데 옆자리에 앉아있어요. 검은 태양경을 끼고 부장검사인가 그랬어요. 두 주째 세례교육을 하면서 첫 번째 주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 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검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옆자리에 제 사각지대에 은혜의 사각지대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눈시울이 빨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 사람이 눈병이 있을까? 그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봤습니다. 그 다음 주에 눈이 빨개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필연 성도라고 그분이 LG를 다니던 분인데 부인이 성집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 전도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인터넷 들어가면 안티기독교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 자료들 다 섭렵해서 알고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쪄는데 너무 힘들어요. 언제나 눈물이 있고 근데 교회를 이제 애들 데리고 나오니까 교회 데리고 와서 뭐 해외교회 그런 일 많죠. 차를 타고 와서 주일날 뭐 교통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데려다가 부인하고 애들 내려놓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뭐 골프 연습장 가기도 하는데 귀찮으면 이제 피곤하면 차 세워놓고 그렇게 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게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늦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면 가면서 이제 가는 내내 긁는 거죠. 너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니? 왜 이렇게 늦게 나오니? 기다리는 사람 생각하네? 예? 속을 확확 뒤집어 놓으니까 그분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조필현 씨가 안에 들어왔어요. 예배당 안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분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예배가 끝나고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들어와게 됐는지 그리고 반응이 어땠는지 그랬더니 그 성집사님이 이제 얘기를 전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들어왔냐면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그 LG에 그 상사되는 분이 우리 교인이 하다가 보더니 저 과장 뭐해?
아, 예. 가족 데려다 주고 좀 쉬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지금 뭐 해? 들어가서 예배나 들어가자 했더니, 아, 저 됐는데, 그냥, 아, 들어가. 나와서 차도 한잔하고. 그래서 끌려 들어왔대요. 끌려 들어와서 자기 부인 옆에 이렇게 앉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그 성집사가 자기는 그날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이 남편이 옆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될 건데. 아니면 또 저 인간이 무슨 문제가 있나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할까. 그래서 좌불안 속으로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어떻게 했나 걱정이 되는데 졸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표정을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이건 정말 1%도 과장과 거짓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여러분 이게 한 방에 보낸다는 게 이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날은 집에 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갔답니다. 가면서 너무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물었어요. 근데 왜? 근데 아까 왜 울었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다가 한마디 대답을 했답니다. 너도 몰라. 그 성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하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들어와서 앉았어요. 나중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날도 또 울었대요. 왜 그런 줄은 모르고. 매주마다 그렇게 울었어요. 그때가 10월, 지금부터 한 4년, 5년 됐을까요? 예.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세례를 받는데 세례교육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디스크가 와서 일주일간 직장을 못 나갔어요. 저한테 신방을 놔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해처럼 밝고 너무나 기뻐요. 목사님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부터 설레고 기뻤대요.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뭐 그것도 아니고 동요도 아니고 말이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일곱 개 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 있었고, 저 구석에 목사님도 있었대요. 예,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발령이 나서 한국에 갔습니다. 또 한 사람.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정말 그렇게 내면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지신 성도들의 열매들을 저에게 짧게 얘기해 주셨어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인수 집사라는 분은 지금 저희 교회 운영위원이고 또 모든 양육을 받고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365일이면 365일 술을 마셨고요. 366일이 있는 날은 366일을 술을 마신 거죠. 부인 교회 나갔지만 본인 안 나갔고요. SK로 독일에 파견 나왔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프장에 나가서 내기 골프만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이거 하숙을 쳐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 딸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너 왜 교회 안 나가는데? 아빠도 교회 안 가고 나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 뭐해? 네가 왜 아빠 때문에 교회를 왜 안 나가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한번 나가줄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분도 첫 번째 교회를 그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만지시고 저희가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은 뭐 세례도 안 봐도 그냥 그렇잖아요. 교회 그냥 몇 번 나온 건데 그분이 쳐들어왔어요. 재직 세미나인데 쳐들어왔어요. 저분이 어떻게 왔지? 강사가 오셨는데, 아, 한마음 교회가 양육이 잘 되고 훈련이 잘 됐다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손을 들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 예? 질문이 있습니다. 하시죠. 그랬더니, 그런데 성경을 와 공부해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강사가 막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수준 있는 교회야? 아, 재직 세미나 하는데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막 강사님이 막 죽을 쓰는 거예요. 아, 그게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저분이 이만저만한 분인데 요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새벽 기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제가 이제 카메룬에 선교를 가는데 그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교회를 짓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사역을 기도 제목을 내고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5천 유로를 헌금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초신자인데 그분이 5천 유로 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인 집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5천 유로 헌금 작정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초신자니까 무리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분이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했는데 돈도 없어요 목사님 지금.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 뭐 하나님이 안 주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알겠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도록 잘 얘기하라고. 여러분, 디아스포라 목회자는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분이 진짜 헌금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제가 부흥에 가면 이런 간증 많이 하죠. 저는 옛날에 아주 이런 간증 제가 아주 비웃던 사람이에요. 에휴, 거짓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근데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벤츠 두 대 탑니다. 그리고 자기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받아서 탔던 벤츠 한 대. 우리 교회 나이 들고 이번에 장로님 되셨어요. 몸도 많이 아프고 어려우신 분이 차 오펠, 오래된 차 타고 새벽기도 다니시는데 그 차가 완전히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 정말 우리 교회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기도의 일꾼이고 신실한 로마서를 다 외워요. 로마서를 다 외워요. 귀도 안 좋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그분 누가 차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벤츠 팔아도 적어도 만 유로 이상 만 오천 유로 아마 받을 수 있는 차를 겨울 타이어까지 다 하고 검사도 받아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흠도 점도 없는 그 중고 벤츠 차를 그분에게 줬어요. 그 부인 집사님 얘기가 저 사람이 원래 돈에 짜대요. 예. 돈에 짜고 인색하고 내가 헌금 내는 것에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그런데도 술은 안 끊었었어요. 이분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부인 집사님이 당신 일생의 영광이니까 선교사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여행하는데 쓰임받고라고 저하고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그분이 이제 그 벤츠 승용차에다가 또 한 분 집사님 BMW하고 해서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모시고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저녁 식사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는데 그분에게 이제 뭐 할 얘기가 있어 그 다음 날 또 일정 때문에 어디 가서 했더니 방에 벌써 들어갔대. 이렇게 초저녁에 뭐하러 들어가. 그래서 가서 문 두드리고 집사님 주무세요 그랬더니 예 왜 그런데요 그래서 아 문 좀 열어보세요 뭐 그랬더니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 아니, 열어보세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문을 이만큼 열었는데 얼굴이 벌게요, 벌써. 한 잔 하셔가지고. 예.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 이제 저한테 속이 보였으니까 아주 미안한, 제가요, 많이는 안 먹고 아직도 한 두 병씩은 그래도 먹어줘야, 두 병씩은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출장을 영국으로 가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희는 전교인이 생명의 삶을 QT를 구독합니다. QT를 넣어줬는데 그것도 뭐 대단하게 은혜스러운 말씀이냐 그때 마태복음이었어요. 출장을 가서 그분이 뭐 QT까지 할 정도 수준이 아닌데 영국에 출장 가서 영국에 식사가 사실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큐티 책을 이렇게 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술도 완전히 끊겠습니다.
365일 마시던 분이, 그리고 완전히 끊고 지금까지 전혀 생각도 안 난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만지시는 은혜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의 은사가 없습니다. 예,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 또 젊은 가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젊은 가정들이 많은데 그중에 아이가 기다리는데 없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없을 수도 있지요. 또 무자식이 상팔자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제가 영적인 부모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신년초에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에 한 가정씩 두고 금식하는데 하나님 좀 올해는 꼭 응답 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중에 두 가정의 아이가 생겼어요. 한국 가서 얘기했더니 막 권사님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끝까지 듣고 박수 치세요. 그 중에 한 가정은 유산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은 한 가정도 꼭 제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소풍을 갔는데 아이가 막 아프다고 울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뭐라고 했게요. 네.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빨리 약국 연대인나 찾아봐.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 뒤에 있다가, 목사님이 창피하게 그냥 가서 손 얹고 기도해서 딱 뛰어야지 약국 찾아보라 그런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병자가 오거나 뭐 누가 아프다고 해도 바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마야 떠날지어다 그렇게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 발뺌송 기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10년이 지났을 때쯤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누가 폐암을 걸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1년 반 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 빼고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건강하고 젊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한국에 가서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 암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젊은 사람부터. 최근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실을 입증시켜 주셨어요.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젊은 가정들 가운데서 암 환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게 신의 은사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연합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환난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가운데 영광의 기업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비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죠? 예, 내일 새벽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가 서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본론이걸랑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말 안에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는 그냥 은혜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시크릿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지만 어떤 이는 라면 국물을 마시면서 은혜 되네 그러기도 하고요. 네?
주차장에 빈자리 하나 놨다고 하나님 은혜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의 열쇠가 무엇인지 중세 천년의 암흑을 어떻게 이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말씀이 벗겨내었는지 이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열대 과일의 그 오묘함에 대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망고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망고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했더라고요. 그래서 망고를 먹는 법, 과일인데 정말 보니까 막 입에 군침이 돌아요. 그걸 제가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밑에다가 또 제 옛 기질대로 글을 썼습니다. 복음을 좀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건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 할 수가 없는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미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버린 유럽 사람에게도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독일 분들이 가끔 오십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그 동네에 그 카리타스 목적으로 섬기는 일을 좀 합니다. 거기서 하는 분들이 고맙다고 한인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고맙다고 해서 예배에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의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슬픔이 있대요. 우리가 애통이라고 말하는 거. 트라우리시카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들에게는 그 즐거움이 있대요. 프렐리시카이트. 애통과 즐거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디다 기록해놔야 되겠다. 예, 복음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비밀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그 비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남김없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 속에 그 십자가의 비밀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말씀의 비밀들이 벗겨지고 이로 인하여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가 회복되고 넘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서만 한 3일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3일은 얘기할 수 있겠어요. Never ending story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또 믿음에 대해서만 그 비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도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도다. 나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지만 내가 여기에 어쩌다가 여기까지 서게 됐는지 나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아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보배를 주셨다는 것. 이건 그냥 내가 단지 마음으로 만족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본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지 이 은혜는 천국의 프리즘이요 앵글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명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그런 수렁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복된 대답이요 이를 통한 축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보배를 담으셨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나그네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 내 인생이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도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값비싼 값을 치러주시고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나를 짝사랑하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밤새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치러주신 값을 치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세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는 소금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주님을 붙들면 내 과거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으면 내 미래에 어디에선가 뭔가 일그러져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란을 물러가게 하시며 육신의 질고를 벗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물꼬를 터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